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홈스쿨링, 언스쿨링, 기타 사립학교 등의 대안을 찾아 학교를 떠나고 있죠. 19세기 산업혁명부터 시작한 공교육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총생산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국가 주요 수익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적성이 없는 아이들을 잠재적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왔습니다. 한 정부기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선 매년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탈하는 학생 중 60.2%가 해외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떠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온 교육개혁이 과연 무엇이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의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는 대신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시의 비중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책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은 학부모와 학교 모두가 교육의 목적에 합의하고 아이가 가진 고유의 천재성을 키워주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0대 인후의 리뷰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가 농부가 되어 햇빛과 토양, 거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자립, 사회성의 발달, 문화적 소양 개발, 개인의 발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여덟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이 정의하는 행복은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몰입은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즐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은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켄 로빈스는 지금처럼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고 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요즘 금수저 부모를 둔 자녀의 학사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를 보다 보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과 교수 소냐 루버머스키는 말합니다.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환경은 10%, 타고난 기질은 50%, 일상의 의지적 행동은 4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뛰어난 학습 유전자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개인의 행복에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명문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앞으로도 그 아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서열화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학사 비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박탈감에 젖어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천재는 언어적, 수학적, 추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단어 지니어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태어나다와 나타나다라는 뜻을 바탕으로 기원, 유쾌함, 성장을 돕는 등의 단어들과 연결됩니다. 즉, 천재의 본래 의미는 기쁨을 낳는 행위인 것이죠. 저자 켄 로빈스는 아이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천재성을 한마디로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학부모와 학교가 아이의 엘리먼트를 탐색하도록 돕는 방법 중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아이들의 엘리먼트를 발견하기 위해 교육 생태계를 바꾸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스템 교육 시스템이 대세였으나 6, 7년 전부터는 스팀으로 진화했죠. 저자는 더 나아가 인문학, 체육 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며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커리큘럼에서 체육 과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교육이 체육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네이퍼빌에서 진행된 LRPE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된다면 체육 과목도 수학만큼 중요 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LRPE는 평균 이하의 읽기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의 독해 실력을 운동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암벽 등반, 카약, 로프 코스, 웨이트 트레이닝, 무용과 심장 강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순환식 훈련과 경쟁적 스포츠 중심의 신체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죠. 1999년, 네이퍼빌 8학년 학생들이 국제과학, 수학, 성취도 평가에 참가한 결과 과학에서 1위를, 수학에서는 6위를 차지하면서 LRPE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언어 추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LRPE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과학과 수학에 엘리먼트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엘리먼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아이들 고유의 엘리먼트를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다면 어떨까요?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누구나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공부에 뜻이 없어도 대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 저자 켄 로빈스는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며 없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역시 아니라고 말합니다.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짜 달린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본인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넘치고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보다 수익이 높은 건설 노동자가 다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대학 이외의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죠. 핀란드에선 45%의 고등학생들이 직업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할 성적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스트리아에선 고등학생 중 80%나 직업교육반을 선택하며 이 중 숙련공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엔 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청년 실업률이 높기에 직업학교 진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재정지원 역시 충분해 질 높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갭이어를 통해 대학교 진학 전 1년 동안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앞서 리뷰했던 책, 콘텐츠의 미래의 저자 바라트 아난드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온라인을 운영하면서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개개인에게 신경 쓰는 공교육이 현실화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는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